네, 오늘의 이 매치 광동 프릭스가 승리하면서 동부의 왕자리를 지켜냅니다. 오늘 경기 POG 받은 선수들과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독 선수 승리 소감 부탁드릴게요. 오늘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한 경기라 생각했는데 이겨서 좀 뿌듯하고 제 개인적인 기량은 좀 아쉽다 생각해서 그래서 좀 더 끌어올려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우와, 오늘 너무 잘하셔서 POG까지 받으셨는데 기량을 더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 앞으로 또 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두 선수 승리 소감 들어볼게요. 감독님께서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흐뭇하게 쳐다보시던데 오늘 승리하셨는데 기분 어떠세요? 일단 오늘 플레이오프를 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그 경기를 2대0으로 이겨서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두두 선수 광동 프릭스에게는 신기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든 경기를 두 세트 만에 끝내셨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 네, 알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 질 때는 두 세트로 치면 안 좋은 거긴 한데 그래도 이겼을 때도 두 세트로 이겼다는 거니까 좀 잘 모르겠어요. 앞으로 좀 2대 0으로 화끈하게 또 승리하는 모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독 선수, 최근에 불독 선수가 세 경기 모두 르블랑을 빠르게 가져오는 그런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뭐 결과가 안 좋을 때도 있었지만 오늘은 승리와 함께 POG를 받으셨습니다. 르블랑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일까요? 르블랑이 스태틱으로 요즘 굉장히 요즘 트렌드잖아요. 네, 트렌드죠. 그냥 그 단점 부합시켜주는 템도 있고 그냥 특정 챔피언 상대 빼고는 그냥 좋다고 생각해서 자주 애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세트 상대가 카이사를 미드로 가져갔잖아요. 이거 불독 선수는 혹시 예상하셨을까요? 사실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진짜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막상 상대해보니까 어떠셨어요? 크루저 선수가 좀 잘 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섭긴 했는데 게임을 이겨서 다행이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카이사를 상대로 또 르블랑으로 멋진 플레이 보여주셨습니다. 두두 선수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두 세트 모두 킨드레드를 밴하시더라고요. 혹시 이유를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상대가 가져갔을 때 좀 까다로운 픽이라고 생각했고 일단 영재가 킨드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밴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 또 팀원들끼리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밴픽을 하셨군요. 자, 두두 선수 2세트 두오라가 등장을 했습니다. 잭스와의 신경전이 엄청났거든요. 저희 장면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두오라가요 초반에 이렇게 킬도 냈잖아요.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사이드를 서로 장악하려고 하는 이 잭스와 피오라의 혈전이 인상 깊었는데 잭스와 피오라의 구도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초반에는 피오라가 약간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그 개인적인 관점이 있는데 초반에 첫 소식을 땄을 때 보셨듯이 이제 라인을 걸면 피오라가 이기는 거고 라인이 타워에 들어가면 사실 약간 기분 나쁜데 거는데 성공해서 이제 상대 탑 불편하게 만들어서 잘 땄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두두 선수의 피오라는 스프링 하이프 모먼트 1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그런 챔피언이잖아요. 뭐 피오라에 대한 자신감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픽할 때 오늘 이렇게 대회장 올 때 피오라를 할 줄 몰랐는데 사실 연습 경기 때 피오라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5픽에서 뽑아야 되는 상황이 나와가지고 오늘 피오라 하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불독 선수도 옆에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셨는데 이렇게 피오라를 픽해서 잘한 두두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희 탑 두두입니다. 와, 우리 탑 두두다. 이거네요. 좋습니다. 자, 불독 선수 우리 2세트 경기 한번 되돌아보면요. 승기를 잘 잡아가다가 발온 쪽에서 좀 한타 패배하면서 발온을 내주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좀 위기를 느끼진 않으셨는지요? 사실 저는
라인전을 좀 심하게 줘가지고 게임할 때 항상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때 좀 불안하긴 했었어. 근데 팀이 너무 잘해주네요.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팀원들을 믿고 플레이를 계속 해주셨던 거군요. 좋습니다. 자, 두두 선수, 오늘 2세트 경기가 54킬로 서머 최다킬을 경신할 만큼 싸움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치고받고 하면서 어떤 점을 좀 많이 신경 쓰셨을까요? 일단 저희가 연습 과정 때 약간 많이 문제라고 느꼈던 게 싸움을 해야 하는 자리에서 좀 쫄아서 피하거나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얘기했어가지고 오늘 올 때는 이제 싸워야 할 때는 반반이던 약간 불리해도 그래도 우리 실력으로 잘 이겨보자 이래서 잘 싸워보자 하고 와서 킬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아, 싸움을 피하지 않고 각이 나오면 먼저 이렇게 두두두두 들어가는 각으로 오늘 좀 멋지게 최다킬도 많이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요, 디플러스 기아와의 1라운드 마지막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억나? 우리 서머의 약속? 뭐 이런 치어풀도 아까 봤는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불독 선수. 전에 말했지만 상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 막 책 쓰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인터뷰 멘트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습니다. 두두 선수는요? 잘하는 팀이지만 저희도 잘해서 이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광동 프릭스의 기세가 다음 경기까지도 이렇게 잘 이어지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불독 선수 팬분들께 짧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두두 선수도요. 다음 경기 꼭 이겨서 플레이오프 진출 이루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플레이오프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광동 프릭스 멋진 경기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